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구 변화에 맞춰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자는 충청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 의석 수를 줄여서 충청권 의석 수를 늘리자고 아예 대놓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먼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리자는 데엔 충청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적극적입니다. 지난달에 정호택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번엔 충청권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인구가 5만이나 많은 대전이 어떻게 광주보다 국회의원 수가 2명이 적습니까? 인구가 많은 충청권이 어떻게 호남보다 의석수가 5석이나 적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선거구 조정 얘기가 처음 나올 땐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이자는 말은 애써 삼가더니 이젠 대놓고 호남을 걸고 넘어집니다.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불러오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는 사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더 탄력을 확실히 받을 거다. 대전과 세종시, 충청남북도 등 충청권의 4개 시도는 일찌감치 공동행보에 나섰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더니 이달 말까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조정을 건의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온 선거구 증설 요구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